사장 아들입니다. 아대지. 엄마가 출근을 하셔가지고요. 저랑 강이랑 거의 한 2주일 동안 그 매장에서 열심히 일을 할 예정입니다. 아침 시간이 좀 한가해서 아들이랑 있어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. 아들과 함께하는 카페 운영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화이팅! 엄마 올 때까지 화이팅! 가보자! 가볼게요! 가보자요! 출발! 자, 이제 내려. 요즘 날씨가 좋아서 손님이 좀 없습니다. 그래도 괜찮아요. 이제 겨울이 될 거니까 디저트의 계절이 올 거잖아요. 그죠? Nope. 예? 그래. 맞았다. 천천히 해봐. 눌러보세요. 그렇지. 사이가 좋아요. 한번 눌러볼 거야. 손님. 뜨거운 헤이즐넛 아메리카노 디카페인으로 4,200원이에요. 이렇게 계산하면 다 공짜로 줘야 돼. 잘 좀 눌러봐. 다시 눌러보세요. 그렇지. 눌러 눌러 눌러. 300만원치. 아, 손님이 없어도 이렇게 포스 앞에 서 있어야지 손님이 보고 들어오는 거야. 그러니까 네가 여기 지키고 있어. 알았지? 어떤 게 찍혔는지 한번 볼까요? 님 스콘만 4개 찍으셨네요. 총 17,400원입니다. 17,400원 결제해주세요. 자, 강의 카드 긁어. 그렇지. 긁어가지고. 어떻게 알았어? 긁어, 긁어. 강의! 여기 오셨다. 안녕하세요. 이모 오셨네. 강의! 이모 밥 먹으려고 그랬더니. 식사하고 오세요. 밥 먹고 늦게 올라 그랬더니 천천히 오셔도 돼요. 1시 반까지 왔어요. 1시 반이요? 1시 반은 조금 힘들어요. 먹게. 안녕하세요. 안녕. 아, 큰일 났다. 이모가 1시간 늦게 온대. 우리들이 1시간 더 있어야겠는데 이렇게? 있을 수 있어? 너희 자모냐? 너 무슨 생각을 하니? 아빠는 오늘 왜 장사가 안 될까 생각하는데 피도 고쳤는데 왜 손님이 안 올까? 응? 브랜딩도 다 끝냈는데 왜 손님이 안 올까? 응? 네이버 스토어팜에 택배도 올렸는데 왜 주문이 안 들어올까? 너선 몰라. 아빠도 몰라요. 아직은 몰라. 영상을 일주일에 두 개, 세 개씩 이제 올리는데 구독자가 왜 안 낼까? 응? 기저귀 갈러 가자. 자, 아들 기저귀를 좀 갈고 오겠습니다. 아디오. 형아, 비가 그친 것 같은데 매장 앞에 산책 나갈까? 가자, 가자, 가자. 비가 그쳤네. 더 못 들어가. 8,000명 있어요. 갈게요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그럼
확인해 드릴게요. 따뜻한 거 연하게 두 잔,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, 솔티 카라멜하고 유자 요거트 마카롱. 네, 드시고 가세요. 서클 챙기고 있는 느낌. 지금 아들에게 옥수수를 주고 저는 평화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. 옥수수 맛있어요? 옥수수를 그때 담긴 것 같아요. 40분만 더 버티자. 40분 뒤면 엄마 온다. 아니지, 아니지. 직원분 오신다. 마법. 이야. 옥수수처럼 보이죠? 재고 구경하는 거야? 거기 왜 그래? 안 돼. 아, 하지 마. 매장은 지금 평화로운 시간인데 사실 매장은 평화로우면 안 돼요. 매장은 항상 전투적이어야지. 너무 평화롭다. 호객 얘기 좀 해와. 우리 KT에 놀러 좀 오세요. 강의 보러 오세요. 옥수수 강냉이 털어버리기 전에. 아, 안 돼. 렌즈 안 돼. 안 돼. 렌즈 카메라는 안 돼. 마블, I come to bargain.